태산 한국길, 태산 한국길 칼바위 능선 코스, 중천문에서 편도 케이블카 탑승, 남천문, 태산 정상 옥황정, 칼바위 1봉, 칼바위 2봉, 직구저수지 5시간 8km, 태산에서 태산 한굿길 칼바위 능선 개회식이 2013년 10월 10일에 열렸습니다. 서원성채 태산 한굿길 개회식을 하게 됩니다. 한아프 양걸석 개회식 후 태산 한굿길 산행을 합니다. 편도 케이블카로 등정 후 하산은 칼바위 능선 코스로 걸어 내려옵니다. 태산은 우리에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의 양사원 시저로 유명한 산입니다. 태산 정상의 관문인 남천문을 지나 천가 하늘거리에 오릅니다. 기원전 219년 진나라 시황제를 시작으로 역대 수많은 황제들이 태산에 올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의식을 지냈습니다. 태산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자연유산입니다. 태산의 수많은 암벽과 비석에 새긴 글자는 다양한 서체로 쓴 명필이고 의미 있는 글귀입니다. 태산 정상, 옥황정 1545m에 섰습니다. 수많은 자물쇠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사랑을 열쇠로 잠궈놓고 천길 낭떠러지로 열쇠를 버려 영원히 서로의 사랑을 자물쇠로 잠궈놓는 풍속입니다. 태산은 오악 독존이라 하여 오악 중에 태산이 으뜸이란 뜻으로 천하 제일의 명산으로 꼽았습니다. 태산 한굿길은 산악투어 양걸석 대장이 개척 후 한국의 130여 명의 등산 애호가들과 함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공북석은 나침반의 바늘처럼 북쪽 하늘의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바위로 태산 일출의 상징적인 바위입니다. 중국 오악은 동악 태산, 서악 화산, 남악 형산, 북악 강산, 중악 숭산을 신성시한 데서 유래합니다. 태산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세 곳이 나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태산은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과 바위 절벽으로 장관입니다. 태산 한굿길은 태산 최고의 절경지인 칼바위 능선에 열렸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쪽에 칼바위 첫 번째 봉우리, 저쪽에 두 번째 봉우리고요. 가운데 저기 노마마석이라 해서 노모석. 태산 칼바위 능선 가운데 작게 보이는 노모석은 늙은 어머니 모습과 같은 바위입니다. 태산 한국길 칼바위 능선 코스는 칼바위 능선 1봉과 칼바위 능선 2봉으로 되어 있으며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칼바위 1봉 정상에 오르면 멋진 전경이 펼쳐집니다. 깎아지른 웅장한 칼바위 1봉 암벽을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태산 칼바위 능선은 설악산의 공룡 능선과 같은 웅장한 바위 능선입니다. 칼바위 능선은 연속적으로 1봉과 2봉이 이어져 멋진 경관과 스릴 있는 태산 최고의 비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산이 좀 웅장하고 또 양국 간의 우위 증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칼바위 능선 1봉과 2봉은 마치 두 마리의 공룡이 서로 멋진 공룡 능선 남능을 자랑하듯이 웅장하게 서 있는 절경입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번 칼바위 능선 아주 최고. 태산에 오르면 용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여 유명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태산은 상동성 태안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우악 중 으뜸이며 동쪽에 있는 동학으로 가장 신성시 여기는 명산입니다. 태산은 신령스러운 산으로 태산에 한 번 오를 때마다 10년씩 젊어진다고 하여 장수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태산 등정이 숙원이었다고 합니다. 산악투어TV 구독 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